쪼마는 도대체 지금 뭘 꾸미고 있는 거예요? 옛날에도 그 지하 조직 같은 게 좀 있었어요, 북한에. 민주화운동 한다고. 아, 진짜? 세력 불리면 어쨌든 걔네들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도 걔네들 좋고 하니까. 그럼 본인이 그걸 짠 거예요? 팀장님이 기획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죠. 그리고 뭐 이번에 오물풍선 알아요? 야. 걔네들 그냥 오물풍선을 쏜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오물풍선을 먼저 보냈다고요? 극단적인 단체가 있어요. 걔네들한테 돈 좀 주고 우리 좀 일 좀 시키고 그런 애들인데 USB 같은 거에다가 우리 한류 콘텐츠랑 뭐 이것저것 다 담아서 이제 그냥 풍선으로 날리는 게 있거든. 중국 쪽에도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물류 쪽으로 이제 밀수하면서 한류 문화도 넣고 뒷돈도 좀 넣어주고 이러고 있었거든. 북한 내부에 K-콘텐츠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. 맞아, 그때 이후로 걔네들도 세력 불리고 있더라고요. 지하 세력이. 우리랑 내통하고 있는 정모도 몇 명 있는데. 국정원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일반인을 껴놓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? 공식적으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. 아, 그래? 정보 요원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안 좋아요. 어쨌든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보려고 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그걸 인정하면 민주화운동, 준비화운동 받잖아요, 그 단체를. 그걸 지원해주는 게 최종 목표예요. 근데 좌발 종북 뭐 이제 아직까지 이지랄하면 지원 아직 보유하래. 몇 년 동안 달려왔는데 일단 지켜보재. 좀 멋있어요. 지금 정부 요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뭐 안보가 안 되거든요. 뭐 안보에서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국민들 여론 별로 안 좋아. 그 뭐 옛날에 댓글 조작. 그니까 난 국정원이란 데를 그때 처음 알았어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위에서 깔아잖아. 진짜 궁금한 게 국정원 사람들은 거의 좀 보수. 나는 왜 사람들이 일반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하면 보수의 뭐 상징 이러는데 뿌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세대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라인이 주죠. 근데 웃긴 게 체제 싸움에서 우리 한국이 이겼어요.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될 리가 없어. 근데 왜 아직까지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아직까지 왜 밀어주시는지 모르겠다니까. 갑자기 재산 몰수하고 집도 몰수하고 차도 몰수하고 나라에서 배분해주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겠어요. 지금 나도 내공도 다 친일이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듯이 보수에서도 프레임 씌우는 거죠. 뭐 그거에서 우리 국정원도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다. 솔직히 말하면 국민 사찰도 하긴 해? 너네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하겠더라.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간첩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있어요. 돈을 받고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. 일본에서 받는 애들도 있고 북한에서 받는 애들도 있어요. 다 있어요. 간첩질 하는 애들이 있어.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감시를 하려면 사찰을 조금은 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과잉해서 하고 뭐 어떤 정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. 근데 그게 좀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. 국정원들이 막 엄청 세 보이는데 정권 바뀌면 자기 입맛대로 다 쳐내고 이러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주네. 네, 담아내야 된다고 했잖아. 진보 보수 다 돈 줘. 북한에다가? 전 적이 있어. 보수는 총 쏴달라고 돈 준 적 있고 안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방공으로 가야 되니까 총 쏴달라고 돈 주고 부탁한 적도 있고 도발 좀 해라 우리도 발 맞춰갖고 강경하게 또 대응하고 진보 쪽에서는 뭐 만나서 악수 한번 하는 뭐 대가로 돈 좀 주고 지원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건데 걔네들이 돈을 그 받으면 어디에 쓰냐면 다 미사일 만드는 데 쓰니까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어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겠냐고 실효성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지지율을 위해서 돈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돼.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건 없는데 똑같아. 어디 가서 말 안 할 거잖아요. 말할 때가 어딨어. 말하면 안 돼. 나 좆대. 아, 내가 말할 때가 어딨어. 그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. 왜 통일을 작전을 이렇게 빡세게 뛰는 줄 알아요? 왜? 우리나라 정권 바뀌면 정의로 뭐 심판하니 많이 하면서 심판한다. 또 정권 바뀌면 또 정권 바뀐 대로 맨날 심판 주고받아. 심판의 나라지. 이 지가 뭔데 심판을 해? 심판 받았던 새끼들이잖아. 그래가지고 심판하면 또 심판 받는다? 아니 정권 바뀌어서 대통령이 저 새끼들 갈아엎으면 우리 갈아엎어줘야 돼.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일 다 갈아엎었다가 다시 시작하고. 근데 왜 우리가 유지되는 줄 알아? 갈아엎어지기 전에 지들이 심판받아서 끝나거든.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? 정치인을 믿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? 그런 거 없어.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해야지. 돈 되는 거 있으면 돈 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우방국이다. 일본을 배척해야 된다. 북한을 배척해야 된다. 중국을 배척해야 된다.
뼈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. 그 분단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겼는데 체제 싸움에서 자본주의로 통일하고 집중하자 이거야.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돈 되는 거 싸그리 끌어모으자 이거야. 우리 팀 똑같아. 흥분서 갖고 신나게 뛰어갔잖아. 그게 안 된 거야? 확인 중에 있는데 그게 뭐 위치가 숨겨놨잖아. 그거 파악하는 좀 오래 걸려. 그리고 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. 비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. 머리 아파. 이 사람들은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야? 의지가 없어? 업적은 만들고 싶은데 총대는 매기 싫다. 뭐야 그게? 지금 건 배팅이 좀 크니까 확답은 못한다. 아니 꼴통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예 대가리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똑같아. 또 이제 이번 정권 심판 나가고 다음 정권이 해도 대가리 굳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심판 당할 거야. 이미만 죽어나는 거야. 우리 댓글 작업하고. 너네 팀장이라 너도 윗사람들처럼 좀 안전한 거 하고. 뭘 안전한 거래. 우리가 짬밥 해야 되는데.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.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안 돼?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. 그러면 일이 아예 안 굴러간다고. 야 너 똑똑하게 했어도 지금 일이 잘 안 굴러갔잖아. 무슨 소리야. 아니 근데 힘드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. 알았어. 어떻게 좀 해줘. 해주라고 해줘. 해줘.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발표를 했으면 선배들이 설득이 안 돼. 발표를 잘하고 말고가 아니고 너 회사 생활 안 해봤어? 우리 회사는 됐어. 네 회사 어디였는데? 난 파라독스 스튜디오. 거기는 좀 잘 되지. 하루에 절반을 잠을 자도 하루 절반을 잠을 자도 아, 피곤했나 보다. 또 일이 있어가지고.